119표 대 29표. 부산이 큰 표 차이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완패했다.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파리 현장을 지킨 정부 인사들은 사우디를 상대로 역전승을 기대했다.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결선 투표에 오르면 유럽과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해 초박빙 접전 대결을 펼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대로 되었을까? 오랜 국가간 국정원 휴민트 구축을 해온 국정원 라인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26일 김기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추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을 모두 경질해버렸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외교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면에 나서 유치활동을 펼쳤다. 윤 대통령 내외는 올해만도 허구한 날 해외를 순방이란 이름으로 예산을 249억 원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329억이나 추가로 끌어가 사용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 초과 근무 수당조차 줄 수 없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엑스포 유치를 낙관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미 엑스포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부산의 탈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출구 전략도 없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민관을 총동원하고 현지 분위기를 호도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도 윤석열 대통령만 실제 민심과 다르게 읽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나라 곳간을 비우며 돌아다닌 대통령을 코피 대통령으로 미화하고 비범목과 법무부 장관의 소국 방문까지 대서특필했다.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홍보로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이다. 엑스포 유치전 막판 경쟁국인 이탈리아가 멜로니 총리의 파리 방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유치를 포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차 투표에서 한국의 표는 29표가 전부였다. 마지막 비트는 10년 전 강남스타일과 한국인 유명인만 내세운 전략 없는 영상이었다. 이탈리아까지 사실상 유치를 포기한 마당에 한국의 패배는 더더욱 국격과 자존심이 땅바닥에 다둥글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만 투표 직전까지 박빙이다. 결선 투표는 99% 간다는 말로 분위기를 띄웠다.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이제껏 국제대회 유치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아시안게임, 하계 및 동계올림픽, 월드컵까지 뜻대로 따내고 성공적으로 치렀다. 윤석열 정권은 잼버리 대회를 파양시키더니 급기야는 엑스포마저 실패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신기록들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취임 후 사실상 처음이다.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는 말도 세 번이나 했다. 과거 김행, 정호영, 김승희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실패에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았던 그였다.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부산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에 울며 겨자먹기식 사과란 말도 돌고 있다. 이탈리아가 막판 포기로 2등이 됐을 뿐인 이번 결과에 정부 여당은 유치 실패 후에도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 탓도하고 젖잘싸 정신 승리를 외치고 있다. 한 표의 가치가 무려 129억이었다. 날려버린 돈이 5,900억에 달한다. 이에 마컬리니스트 황교익 씨는 자신의 페북에 119대 29인데 젖잘싸? 젖지만 잘 싸돌아다녔다라고 일갈했다. 문제는 외교 1호 영업사원은 엑스포 참패 후 그린벨트 해제를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쯤 대폭적인 괴함 재발구역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이게 웬 뜬금없는 일일까? 지난 2018년 초 경기도 광주 삼동산 114 일대 그린벨트가 국가지식산업단지로 풀렸다. 총 7만 3천여 평 중에 국유지가 1만 7천 평에 속해 있다. 해당 땅은 윤석열의 장모 최원순의 전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숙이 실제 주인인 땅이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에 의하면 해당 땅이 그린벨트에서 모두 풀리면 최원순에게 일부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공부대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어 지금. 그러면 거기서 돈이 무지무지 보상금이 나온대요. 군부대 이전하면 보상금이 나온다고요? 응, 그래갖고 거기를 개발을 한대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저기 판사 그이하고 둘이 그거 땅은 샀고 네. 그거를 시행을 그 누구야 저기 옛날에 저 누구지 저기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할 때 바로 밑에 근무했던 놈이 그거를 일은 다 본문양이라 700억 준다 했던데 원장님이. 원장이 700억을 최원순한테 준다? 최원순한테 그동안에 응? 자기가 많은 신세를 져서 네? 자기가 700억 정도 준다고 보상 나오면. 보상 나오면? 네. 나도 그러면 버티 10억만 주라 했더니 저야 집으로 오더라니까. 최원순 씨가? 근데 저것들이 뭔 그 수작이 있어 지금 거기하고 지금 이 양평 도로하고 저것들이 있는 동안에 국토부 장관을 왜 저기 원희룡이를 시켰겠어? 경기도 양평, 경기도 광주, 충남 당진 등 모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경기도에 남아있는 요지들이 대부분 윤석열 일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해당 토지들의 연관성을 집중 탐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내게 말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X승 6 주요 부서가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공리실 다 거기 있어요. 지금 소속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김여사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여사랑 꼬마나 컨텐츠에 삼기 했던 지원들도 있고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했던 사람들이어서 대기업 총수들하고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저에도 김여사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대통령 비서실 소속 사람들도 김여사 사람들로 채워져 있던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여사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국정 결정 과정의 주요 보고 라인이 ᄉ 를 거쳐서 대부분 김여사를 거쳐 VIP에게 간다고 보이는데 거의 전부 뭐 하나 VIP가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이 김여사란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비서들도 꼼짝을 못해. 나도 눈치나 보고. 그러니 이 부속실이 필요가 없지. 제가 X에게 들은 건 코바나 수신들이랑 X에게 했는데 대통령 실무 수업 받는 거라고. 힐러리 클린턴 있잖아. 남편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선됐을 때도 이미 미국 내 정부에서 실제 대통령 역할은 힐러리가 다 했고 클린턴은 하수인에 들어갔다, 허수아비에 들어갔다 라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힐러리가 미국 대기업들이나 돈줄을 끌어오는 역할을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김여사가 딱 그 모티브를 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힐러리가 2008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때 모은 자금이 어마어마했대요. 1위였어요. 지금 김여사가 이 나라 웬만한 기업 총수들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후에 방송에 나왔던 조 회장 그 사람 그때부터 재계 사람이 다 빼차고 다녔고 그렇게 인맥 쌓아서 죽어봤고 하여튼 그 XX를 했대요. 재벌도 막 꽉 쥐고 가면 자기 대선에 김여사가 출마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어차피 때려 죽어도 30%는 먹고 돌아가는 거고
10%가 20% 파이 먹기 게임인데 기업이 도와주면 자동적으로 언론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선거 이슈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시간 가면 갈수록 집에서 행복할 더 거침 없어질 겁니다.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왔을 때도 다 집에서 가겠다고 하고 포탄 우회 지원 말고 직접 지원하는 거라든가 뭐 연 0.1% 초금리로 40년간 10조원 빌려주는 거라든가 그거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결정된 거란 말이 듭니다. 그게 누가 대통령이겠습니까? 여튼 저는 분명 이렇게 들었어요. 준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두고 보라고 임의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이 정부는 색깔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창조경제란 모티브가 있었는데 이 정부는 이미 정부예요. 김여사가 홍보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다음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여사라고요.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 29일 월요보도를 통해 김건희가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는 제보자의 녹취를 일부 공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